안녕하세요. 킴의 여가생활입니다. 지금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, 오후 4시 반. 이제 요 밖에 나와갖고, 이제 아이들 요렇게 살펴보다 보니까, 참 얘가 굉장히 예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은 정말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얘 아이가 지금 레티지아입니다. 레티지아가 어쩌면 요렇게도 예쁠까요?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데다가 지금 저요 중간에 지금 봄이라고 성장하느라고 요 초록색을 삐는 그 자체마저도 너무너무 예쁘고 아이들 입장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요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정말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? 요 아이가 지금 레티지아인데요. 요렇게 보시면은 요런 롱화분, 약간 롱화분이죠. 요런 롱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우, 정말로 불타는 색입니다. 너무너무 예쁘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요 전부 다 레티지아인 줄 알았더니 레티지아 골드가 요 안에 요몇 가닥이 있더라고요. 근데 요거도 굉장히 매력적이죠? 네. 요런 레티지아와 요런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갖고 지금 오후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. 다음. 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는 환엽 라밀라떼인데요. 야, 요 아이도 보면은 정말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. 색깔이 지금 조금 물이 빠졌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고 요거 한 일두 요것만 있었는데 옆으로 요렇게 자구가 나오면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꽃대가 만발을 하고 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꽃대, 여기도 꽃대, 꽃대가 막 중간중간에 엄청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예쁩니다. 이렇게 색깔이 예쁜데, 아, 저번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하나 탁 건들려 갖고 여기 있는 자구를 하나 떨어져 갖고 지금 저쪽에 얹어 놨는데, 아, 요 환엽 라밀라떼도 굉장히 예쁩니다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. 자, 요 아이가 엘히어로입니다. 엘히어로인데 제가 저번에 실수로 영하 4도에 밖에 내놨었잖아요. 그러고 얼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자라나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 아이가 보면 제가 요 색이 요 색깔이 지금 약간 피멍드는 듯이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 부분이 얼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얼어갖고 이게 이파리가 뭐 나빠지거나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요 엘히오로가 굉장히 입장이 얇지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. 영하 5도에, 4, 5도에서도 이렇게 거뜬하게 견뎌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여름이 되면 잎을 다 오므려갖고 이렇게 오므리잖아요? 오므려갖고 잠을 자는 아이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엘히어로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보다 잠을 잘 때가 더 예쁩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좀 통통해지면서 약간 짧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아이들이 모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엘히어로입니다.